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료를 제대로 내나 그 동학당인지 뭔지 하는 귀신 있는 놈들 때문에 시골인 시험은 다 버렸고 상품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제 아무도 길 아래 비켜서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 임금도 모르고 한상의 구별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 나라가 망했다고 온 세상에 이제 여기서 살아요. 상감이 계신데 나라가 얼마나 그러냐. 몰라요. 일본에서 우리 형제를 모두 해산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꼭수리 작당을 지어 싸운 다니지요. 네. 지긋지긋하다. 벌써 이 난리가 10년이 되는 모양이다. 그놈의 의병인지 화적패인지 두 칸을 찾아와서 고관을 털어가지 않든 의병으로 나간 사람도 많아요. 글쎄 말이다. 돌아가신 우리 진사님도 의병 유인석 선생을 따라 나섰던 때가 있었느니라. 그분네들이야 이 다음에 높은 벼슬을 한 자리씩 하실 분들이니 나라에 충성하는 도리도 알고 기가 부엄정하건만 그 요즘에 의병 나섰다는 상놈들이야 어디 화적패와 다름이 있더냐. 아니 저게 무슨 얘기야? 저기도 또 저기도 뭐라고? 연기? 아이고 머리나 사방에서 불이 붙었구나. 저기는 제천읍내 쪽이 아니냐. 저쪽은 주파고요. 저쪽은 높다진의 쪽이에요. 외놈들이 온통 불을 싸들렀구나. 어머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석출령으로 내려가요. 아이고 싫다. 말 타고 주변의 병들이 또 길거리던데 거기를 어찌 지나는단 말이냐. 지금 일본 군대는 제천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불이 났겠지요. 꼼짝도 못하겠다. 힘이 쭉 빠져버렸어. 말고 시장하구나. 작은 애가 고침을 가져가서 아직 유기거리가 없네요. 쉬었다가 어두워지면 고개를 넘어요. 그녀는 분명히 달아났다니까. 살길 몇 군데 찾아보고 돌아온다 했어요. 있냐? 오기만 해봐라. 예, 애비야. 그녀는 오더라도 절대 반가운 애들은 보이지 말아라. 아래 것들은 추켜줄수록 양념하는 법이니까 네, 그리고 추켜야지. 어머니, 제가 잘 사이를 지어. 아이고, 허리야. 아가, 여기 좀 춤을 넣어. 출입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승기를 흉보하시니 힘드시죠? 괜찮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찾아오실 거예요. 작은 애가 들어오면 들것을 만들어서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집이나 지키고 앉았을 건 공연이 나섰나 보다. 그나저나 눈서방이 위패를 모시고 나왔겠지. 예, 사람을 모두 비웠어요. 난리가 터지니 하인들은 모두 흩어지고 우리 집도 불에 타겠구나. 그렇지만 식감놈들이 땅이나 써가겠느냐. 그놈은요, 홍수가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우리 땅이 한 도가 깨끗하나 되겠어요. 진사님 살아계실 적에 마름만 남겨놓고 그렇게나 한양으로 올라가자고 볼. 가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 좋아요, 누가 사는 소리를 올라오고 있어요.
소리가 났다고 그러니 새우는 소리뿐인데 분명히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가 해치는 소리도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누가 이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누굴까? 딸기인지도 모르잖아. 한번 불러봐라. 분명은 아닌가 봐요. 피로수 입었어요. 그럼 작년이란 길이 서방의 새다. 여기다도 숨쳐버려. 아니에요. 의논들 낯설이면 큰일 나요. 정당분들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데요. 어서요, 어머니. 나라야만 광채나네. 낙낙장성 큰 나무도 가까야만 동양되네. 아이고, 이제 제천도 40리지. 다 왔구나, 그래. 아이고, 이 둘이가 다 해졌네. 신경 고치고 갈까? 정상 속에 눈부치고 바람을 주부님! 주부님!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 이 아줌마들이 산속에서 뭘 하신다? 아유, 싸게 나오시오. 보면 안 되니. 아, 쪽발이가 아니란 말이. 그걸 안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 이것 때문에 그러실만요? 아이, 염려 마세요. 나 같은 대한동 보니께. 자, 편의점 되시오. 아이고, 참, 몰라. 총각도 포순가. 아니, 아니, 총각인 거 보고 포순용 것이. 아니, 밥 안 받은 거 보고 배고프냐고 것이. 이놈! 에, 하다리. 아니, 어째 여기시 뭐 지금은 못할 말을 했나며? 너는 네 집 자식이길래 그따위 말버릇이냐? 너희 집에서는 아 여자에게 그리 말하라 시키더냐? 변만은 너희 둘의 길이나 쓰는 법이지. 항상은 고사하고 남녀가 유별한데 조그만한 이 녀석이 조그매요? 나이 16세 남아 내장마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지가 이래봬도 민국어문의 의병이에요. 아, 이 총으로 매련들 결단된다고요. 총각, 어른이 사이러시는 것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딱 그 할머니가 무난히 더 까다로우시네요. 그런데 어디 가시길래 산속에서 이러고 계세요? 충주로 가는 길이라고. 충주? 아니, 충주. 왜? 충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고, 시방 충주로 가신다면 큰 낭패 보실게요. 외병들이 충주를 점령하고 불을 쌓으려고 난리인데요. 우리 부대는 마구 싸우다가 아니 달려가는 건에서 금목산으로 피했어요. 이러잖아. 충주가 그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 네 병천은 좋단 말이냐. 아자, 아예 제천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제천은 벌써 쑥밭이 되었다네. 네? 우리가 거기서 피난을 나오는 길이 아닌가. 이거 큰탈 났구만요. 내가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그럼 청풍쪽으로 빠졌겠구만. 총각, 어느 길로 왔어요? 아, 예. 저 달래를 건너서 쭉 들판을 지나 둔진을 따라오다가 박달째로 올라왔지요. 혹시 아니들의 이름을 내려가는 선비 한 번 못 봤어요? 글쎄요. 아, 지는 아무것도 못 봤구만요. 어째, 누굴 찾으신? 한밤만 중에 주인어른과 헤어졌다오. 도포 입고 밤낮을 쓴 양반이구나. 뭐라고? 자네가 봤단 말이지. 길에서 배웠어요? 누굴 말이오? 방금 중얼거렸잖아. 도포 입고를 뭐라고? 아니, 도포 아니면 양만 달리면 귀신이에요.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렇지만 방만 썼다고 말했잖아. 아침에 나오실 때 카테가 망가졌다고 그러시길래. 그래, 우리가 없이 안 되겠어서 대나무 방값을 내주었다. 에이,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좀 뭐가 보여야지요.
그날 저나 제천이 조건이 됐으면 나는 모르겠나. 아줌님 이제 말고를 고치지 못할까? 아시라고 부르게. 아니 지가 부대의 하위 부정배도 아닌 소에 못한다고 아시라고 부른대요. 할머니도 참 딱한 내가 어느 마님이라고 하라니까. 우리는 현생의 아녀자들이세. 그런 법도 다 지켜야 대장부 소리를 듣는 게야. 아니 시방이 어느 세상이라고 양반 상놈을 구별하셔요. 네, 뭐 우리 할머니 생각하고 우리 형수씨 생각해서 네, 두 분 각별히 모셔드릴 테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저 아줌님은 말고를 꽂히래요. 아따 예 그럽시다. 저 마음이 먹고 아시면 이제 얼른 가실게요. 지금 정품으로 갈 차례지. 글쎄 충주에도 갈 수 없고 서방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청우령 쪽이라도 내려가 봐야겠네. 예 우리도 청풍으로 가자꾸나. 며칠 있으면 외놈들이 물러가겠지. 청풍에는 내 5,000벌 되는 이가 있다. 거기서 한 사나를 지내다 보면 정사를 지겠지. 애비도 길이 막힌 줄 알고 청풍으로 갈 길을 돌렸는지 누가 알겠느냐. 틀림없을 게다. 네 어머니 그 생각을 못했군요. 아니 그런데 얘는 정말 부인이 늦어 곧 돌아온다더니. 아이고 물이라도 좀 마셨으면 기운이 날 텐데. 아따 저 마님 지한테 저 복궁홍이 좀 있는데 다셔보실래요? 됐네. 손가락이나 많이 들어요. 아 필요하면 안 돼요. 방방속에무진없도알아야만방태나에낙낙낙. 예? 무슨 놈의 소리가 그래? 헤헤 참나 아니고 이거는 소리가 아니라 창가란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 성님이 가르쳐주신 창가란 말이에요. 성당은 충주사로? 아니요. 원래는 공주서 살았는데 지가 이사할 때 집안이 폭삭망해서 성님이랑 누이랑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했어요. 부모 없이 살았구만. 옛날 운치고개에서 동학분들이 깨죽음을 당할 적에 불규 속에서 우리만 살아남았지요. 성님은 분명 나가서 원주 계시고 누이랑 지는 남의 집을 살았어요. 그쵸. 난리가 끊일 데 없으니 근심 없는 집안이 있음을 거예요. 동학이다. 대화바람이다. 의병이다. 망해가는 세상이라니까. 저 이러들 마십시다요. 저 청풍으로 가신다면서요? 우린 누굴 기다리고 있다오. 우리 집 노비가 얘 애비를 찾아보러 갔다네. 아니 노비요? 아니 벌써 뭔 대적 얘기래요? 아니 지방도 남에 노비가 있나며? 아니 나라에서도 가버리니 문서를 모두 태우고 청량을 해주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 나라가 망해가지. 망쳐놓은 건 옛날의 양반들이라고 우리 성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이놈들하고도 싸우고 나쁜 양반들하고도 싸워야 한대. 그 코를 쏘면 정말 사람이 죽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저 무라다 소총이라는 건데요. 원주서 군병들이 일어날 때 경기창에서 총이 엄청 많이 나왔죠. 하여간 바지만 입었다 하면 누구나 다 한 장씩 차지했으니까요. 뭐. 총가, 우리를 충북까지만 데려다 줘요. 내 사례는 드릴 테니. 에이, 참, 말씀을 다 하셔야 하네. 마음 놓으셔야 네, 두 분 무사하게 모셔드릴 테니까요. 지는 청풍 박예성 부대에 연락을 해주고 금수산 이강령 부대에 계시는 우리 성님을 만나야 해요. 자, 그럼 가십시오. 조금만 더 있어 봐요.
아이, 밤새 저 삼방산을 어찌 넘으시려고 자꾸 이렇게 지체하신대요. 저희들은 싸우다가 동무들이 죽으면 후이나 남까지로 덮어지고 금방 떠나지요. 인연이 그긴 걸 그럼 어쩐대요. 그저 죽은 사람은 싸게 싸게 잊어먹는 것이 나서요. 저 녀석이 무슨 방정맞은 소리라고 있는 게야? 아, 저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새벽까지 중풍에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청가, 말해줘요. 혹시... 무슨 말이에요? 그 판가스 쓴 양반, 참말로 못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 김주석 사람의 시간 거요 없더라니까요. 아씨! 아씨! 그래, 여기다! 여기야! 그 애가 오는구나. 애기도 옆에 보이느냐?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얘야! 얘야! 아씨, 늦어서 걱정했죠? 에이고사, 얼마나 걱정했다고. 나 어디 찾아봤느냐? 성적이 없으시대요. 인형, 이리로 오너라. 마님, 시장하시죠? 지가 버팀을 갖고 가서 아무것도 못 하셨을 텐데. 가서 외천이 한 가지 꺾어와. 좀 맞아야겠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하세요. 방금이 어서 한 번 대천적으로 도로 내려가다가 올라가시오. 왜 이렇게 노래? 저분들은 누구요? 제천에서 피난 나온 사람입니다. 그 보충이 좀 봅시다. 그게 남의 보충이요. 꼬리, 총포를 가졌다고 아주 기세가 대단하고. 하는 수 없이요. 아, 여러분들 앞자리가 워낙에 많아 보이게. 근데 어디까지 가시? 그건 총각이 알아서 고해. 아이, 얘는 민공업 부대 의병이에요. 총각이 의병이라고? 별일이나 많네.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 주인도 의병 나갔어. 지방 금수산에 있다는지. 거길 가는 길이요. 양은 우리 딸이고. 총가, 이것 좀 찾아보게. 좀 굳었지만 여기는 될 거요. 아, 저, 많이들 드세요. 아, 그러고 빨랑 좀 합시다요. 아, 지가 이렇게 빈둥거린 몸이 아니에요. 아니, 저게 대천 아니에요? 오늘 누구지 다 몸을 했죠? 아주 불맛이 되어버렸네요. 나온 사람도 있으려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야. 이거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어. 사람이 살아있으면 죄인이지. 또 무엇을 바라봤냐. 그 애기씨 어디 같은가요? 아니요. 어? 아무것도 아니요. 작은 년아, 가서 나뭇가지 몇 개 꺾어 오너라. 어머니. 아니다. 넌 가만히 있거라. 아래 것들은 잘못한 주치를 다루어야 범죄를 하는 법이다. 아니, 어찌 그리소유. 지가 뭘 탈목친다뇨? 네가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느니라. 첫째는 장원음서 외병을 피해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애비가 아이들 때문에 뒤처진 게야. 둘째는 위험한 때에 네 주인을 버렸었다. 그리고 셋째는 주인이 기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늦게 돌아와 심한 걱정을 끼쳤다. 내 금과 소매를 꺾고 오지 못하겠느냐? 에헤이, 참 이 난리통에 반상의 범죄를 찾아서 못한대요. 많이 좀 고정하셔요. 참네. 총각은 가만히 있게. 우리는 집안일이니까. 얼른 잘못을 겪고 이밥 먹고 사는 이가 시래기 좀 먹고 사는 이라 어디 같은가? 언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산 것이다. 어? 자네 방금 뭐라 했나? 아무것도 아니요. 자네 제천 산다고 했지. 온 동네인가?
저 말이 말어요. 주인은 3대째 진상인데 소잡고 죽었는데 해달꼴이요. 해달꼴이라면 예, 네, 마지기 농사지. 자네네 농지를 떨구었을 텐데 그렇게 되었지요. 주애비가 의명바람이 단단히 들어서 작년에 집에서 온다 간다 소리 없이 나갔는데 여태 기별이 없네. 누가 청풍선 황대장이 연설하시게 봤다고 그러구만. 자식 새끼들 걱정은 앞으로 그것은 철딱선이 없는 짓이래요. 미친 영마살이 꺼쳐서 아주 큰일이지요. 이년 매하러 가서 또 늦는 거 봐라. 아줌니, 그 큰 일이 어디 아픈가요? 아, 그 돌아다니니까 자꾸 울었었는데. 총각은 어느 무대로 가요? 이왕면 무대에 계시는 우리 성녀를 만나러 가요. 총각도 바람 들었고. 바람이라고요? 아, 우리가 아줌니 때문에 산속으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래요. 쓸데없는 소리야. 누이 같은 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게야. 아이고, 또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마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때리지요. 원서 그러실 거 없어요. 아니다. 마당 사자들 있다면 그 녀석을 시키겠다만 내가 따뜻해야 됐다. 종아리를 걷어라.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서 이리 가까이 오지 못해? 아이고, 참말로 딱딱하시네요. 아니, 아직도 남의 정이 있나며. 때리지 마셔요. 뭐, 그렇다면 우리끼리만 잡으려면 넘을 테요. 맘대로 하게. 아니. 그래, 어서 냉큼 없어지지 못하겠어.
도대체 너희 소방은 어디를 갔단 말이냐? 아이, 그 양반은 찾아서 못한대요. 산 사람들이나 잘 보신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였던가? 아, 자꾸 묻지 말아요. 날마다 거절을 피우고 다니며 소작인들에게 욕질을 하던 양반까지 났으니까 나도 봤지요. 뭐라고? 어디서 봤어? 한마디 성분이네. 아줌니, 우리 먼저 갑시다. 거북스러워서 같이 못 있겠네. 총각, 나 좀 봐요. 아니, 왜 자꾸 불렀어요? 우리 가족이 바쁜데. 뭘 봤는지 말해주면 가요. 우린 뭘 봐요? 아무것도 못 봤시오. 이놈아. 그놈 어째서 눈이 셋이 작당하여 그 사이 악당을 하느냐. 이러시들 마십시다, 형.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너무 그러시지 말란 말이. 지도 죽을 거비를 숱하게 넘긴 사람이. 시방 온 나라 안에서 남녀노소들이 내면 누가 싸우다 죽고 있단 말이. 우리 아버지도 옛날 움치고기에서 외놈들에게 붙잡혀 불에 타 죽었시. 당신네 배부르고 편한 나으리들이 망친 세상을 건지겠다고 이래 대도 않는 싸움을 하며 죽고 있단 말이. 이게 명할 양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방파 소리만 나도 제 식구나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돼지들 우리가 할 바 없지요. 외놈들 오들랑 버릇 바친다고 발 아래 꿇어 앉혀서 훈계를 좀 해보시죠. 아마 다음부터는 잘하게 놀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빌게. 불태원지들 모두 세워주고 빼앗은 땅 모두 돌려주고 죽은 사람들 모두 다 살려내오려. 목탈한 큰애기들 모두 다 깨끗이 되겠지. 아버님 큰 미침이라 하면 외로움이고 양기들도 모두 물러갈 거예요. 아버지한테 세달 볼 수 있으니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세요. 지는 고객 말을 살펴보고 올 테니까. 지금 고객이 누가 있으라고. 그냥 내려가지. 모르시는 말씀 마시오. 우리가 불속을 해치고 나왔는데요. 왜 남들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러지. 밝을 무렵에는 삼방산으로에서 내려갈 수가 있겠지. 청풍 아주버님 댁에 가면 한 걸음은 앓겠다. 아씨! 그게 무슨 불빛이래요? 불빛이 새로 됐어요! 외동들이 분명요! 산을 뒤지는 건데! 이건 어때? 어머니! 괜찮아. 여기까지 올라온 거냐? 희양지사 죽어든 목숨이야! 무섭게 쉬고! 제천서 몰려들 나오는 모양이야. 죽치지 말아야지. 언니, 이번에 나도 싸워요. 싸워서 죽을려. 방금 떨지들 말고 장난하고 있어. 우리를 깨끗이 내버려두진 않을 거예요. 지나갔어요. 멀긴 하지 마셔도 여기서 소리치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발이 밝기 전에 우선 여우를 품어야 할텐데. 아, 좀 기다려야지요. 설마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총각 그 포를 버리게 더 위험스러워서 같이 다닐 수가 있어야지. 총을 버려요? 아, 시방은 지보다도 총이 더 중요해요. 외놈들이 그 포를 보면 우리도 울병 패거리인 줄 알고 몰아서 죽이려고 줄 게야. 우리 형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래. 우리 성님이 알지도 못하는 산속이나 개천에서 썩어져도 죽는 게 아니래. 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싸움이 몇백 년이 갈지도 모른대. 왕님이 못 봐서 그렇지. 소문 못 들으셨지? 방금 우리 내가 개천 세달골도 겪고 나왔으니까. 지난 밤새껏 싸움이 있어서 제 몸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방구 속에 숨어져 있었지. 외놈들이 마을로 들어와 집집마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놓았대요. 온 읍내가 불바다가 되었지. 그들은 사람의 씨알머리를 남기지 않을 모양인 게요. 일렬로 쭉 세워놓고 총공으로 막쓰는 이 마을도 있어요. 사람들의 몸을 쳐서 길에다 쭉 떨어놓은 장소도 있으래요. 와! 그만 좀 해요! 뭐 좋은 얘기라고? 새로운 얘기는 저기서 싸게 없냐? 언니, 그때 나는 긴장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눈두랑 안에 숨어 있었어. 내가 뭐 어쩌냐? 힘이 있냐? 아니면 저 총각처럼 포가 있거냐? 그냥 살려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숨어 있었단 말이야. 외놈들이 그 아이를 어찌했나? 당한 게 아닌가? 아니요. 외롭게 긁혔지만 덧가라는 쯤 내가 그래 뭐가 무섭나니요? 외롭들이 덤벼들자마자 깜짝 정신을 잃었지요.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보이지요. 더러운 것 같으니 뭐라고요? 더럽다고요? 아, 그만들 해주세요. 아, 시방 언제 외국인들이 들으실지 모르는데, 아, 싸우지 마면 못한대요. 언니, 나는 성경에 안 갔죠? 여기다 누가 봤을 게 없네? 에이씨, 많이 미국 자식을 해봐도, 니가 뭘 해줬어서 내 방패네요. 땅색이 내리고 풀려놓던 땅색이요. 이것이 있어.
평생 종로를 면하지 못할게요. 그러라 말거라. 네가 원하는군요? 죽어봐야지 진찰이겨? 하늘같은 우리 빠지지요 이년아. 아니 이년이 뭐냐 뭐냐 하는데 아니 하늘같은 우리 욕심을 없다며. 천사 그러나 좀 데려가줘요. 어떤 말씀이시오?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네. 그게요 산등성이를 타고 곧장 오는 게요. 곧 다음도 하고 있구만. 가려봅시다요. 아니 잠잠고 그대로이지. 아니 그냥 지나가면 몰라도 들친 걸 싸워야지. 섣불리 움직이다가 모두 다 죽어요. 싸우지 마. 그런데 전 못 견디면 죽는 게요. 언니 그 대신 나도 죽여줘요. 같이 뛰어내려. 총각은 우리 멍청이께 소식이라도 전해줘. 이쪽으로 올라오네. 이 선방 조철이 조금 돼가지고 뒤에 막혀있을 테고. 안 되겠다. 아니 왜 이러냐. 인자분이 걔는 충분 포수가 아니라 겉색이고 그저 국자만 살려고 도망치냐. 네가 무슨 의병이야. 그래요. 아니 나는 걱정이에요. 저 누구든지 저 삼방산 쪽으로 내면 외병들이 잡으러 부리는 몰려들겠죠. 지가 한참 소란을 피울 테니까 그 틈을 타서 달아나요. 초반까지가 걸려 우린 겁나 없이 살피기 위해 있어요. 아씨 너무 영영하다요. 아씨는 내 친구모보다 더해요. 모시느라고 했지만 성소시되는 일도 많았죠. 전문까지 제발 무사히 가셔요. 난리가 끝나고 진정하실 때 제 동생도 좀 찾아보셔요. 장군아야 어디 가니? 아씨 성인 걱정은 이제 마셔요. 지가 편하게 오셨죠. 붙잡아요. 붙잡아요. 달래간 말금물에 섞일게요. 그 젊은 영관은 기영이 죽은 사람인지 자꾸 찾아 못 산대요. 공연히 착한 처녀만 구경을 하네. 죽다니 누가요? 젊은 양반다니 말이지요? 누구긴 누구요? 아이고 왜 자꾸만 다시랄 거리인데요. 아 산 사람들을 어찌됐든 살고 봐야죠. 아 저는 정평 반지성군에 연락을 해주고 금수산 계시는 우리 성님을 만나야 해요. 제발 좀 말해줘.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 모녀가 누구 생제 종아이랑 함께 그쪽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시오. 저 총각도 그리를 지나왔을 때 물어보시오. 이놈아 악담만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런다고 내 귀가 꺾일 것 같으냐? 지가 마인 길을 꺾어서 못하겠시오. 아니 마인도 지 같은 손자가 있으면 좀 마음을 묶게 잡수고 계시오. 다 같은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찌 그리 따지기만 하셔요. 마음을 묶게 잡수고 계시면 지 같은 젊은 것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같은 일이지 나를 맞아.
분명히 분명히 봤단 말이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사실이라면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야지. 아니, 하지 마시오. 그 작은 애가 잘 모셨시. 작은 년이 그래서 늦었지요. 맨손으로 황토금을 타고 있었시오. 나무가 이쪽으로 표시를 해놨지요. 작은 애가 우리더러 한번 말라고 다짐을 떠서 꾹 참았는데 그만이 어리석은 년이 얼결에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구먼. 모두 파묻었단 말이지. 이 년은 시바 지정신이 없어요. 어리쑥 빠져버렸지요. 왜 놈들 어디서 꼭가를 해버렸지요. 참말로 길고 끔찍한 세월이어요. 응? 자, 이러들 나세요. 이제 날이 새고 사람들 만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내 귀가 종체로 꺾일 것 같으냐? 버림없다, 버림없어. 내 땅, 우리 가문 아무도 손대지 못해. 가거라, 모두 가거라. 나 혼자 제똥의 집토로 돌아가지.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고 사당을 세울 테다. 우리 집안이 내가 끊길 줄 알고 내가 끊길 것 같으냐.
서방 없는 연애 허겁지는 성할 날이 없지. 상막한 날마다 뒷꼬지로 찔러대어 상처투성이여 그 아픔이 나를 말라 죽은 나무처럼 만들었어. 웬만한 아픔에 나는 놀랬지 않아. 눈물도 말라버렸어. 마음을 늦게 먹으라고 세찬 바람에 이파리도 가지도 다 떨구고 섰는 이 죽은 등골에 무슨 살아있는 표시가 나겠냐. 나도 울고 싶다. 실컷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방송 통곡을 하고 싶어. 울지도 못하고 살아왔지. 여우를 건너면 들어가 의향이 들려. 요 예비에게 이제 행역질 하지 않는다. 멍청이라고 하지도 않고 말이오. 아, 처음에 둘의 품앗이서 만났는데 예비가 무는 안 싱그러. 얘가 섰는 내 딸에만 정신 들다가 오빠는 죄다 맞췄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여울 가까이 가보니까 청천내 쪽에 외람들이 수명하고 있네요. 여울을 건너려가는 마? 아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놈들이 달래를 따라서 뗏목을 타고 금수산을 들이칠지 아니면 여울을 건너서 천풍을 들이칠지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걱정을 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세요. 그래요, 우리 외람들이 머리가 돼가지 여기 꽉 잡아놓고 있으랴. 그런 게 아니라요. 지는 지금 금수산을 곧장 가야 해요. 사정이 급해졌단 말이에요. 자, 아니, 아줌니, 몸조심들 하세요. 언니! 급하셨어요! 외놈들이 여울을 건너가는 거라며! 여울을 건너가네! 여울을 뭐가 많이 쌌어요! 뗏목일 거요! 아이고, 야단이네. 하늘도 무대는 이것을 모를 것인데. 언니, 봉화를 오려요. 봉화를 해요. 불을 넘기고 저희는 어찌밖에 알 줄 아냐요. 너 애미를 만나서 화두를 들어가 화전이라도 말자고 그랬잖요. 어찌밖에 너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그니가 아직 살아 계시겠지. 언니, 쌀을 잘 꺼보시오. 여기 화분이 있구만요. 꼭 봉화를 올려라는 거냐. 저쪽에 불을 보고 싶어 죽겠어요. 뭐냐. 까짓거 봉화를 올리고 달아나자. 내 쌀까지를 모아 올려. 봉화를 올린다고. 네, 마님. 저희들이 불을 붙이기 전에 어서 피하셔요. 주인은 걸음이 빠르니까 나중에 피해도 괜찮아요. 또 어쩌나요? 불 한번 꺼지게 타는구나. 우리 땅에는 누가 와서 살고 우리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겠구나. 임자 없는 땅이 되었어. 너희 정도 해답이 없나요? 너희 애기가 불을 붙일게요. 아!